이틀째 이어진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에서 막판 복병이 등장했습니다. 수입 내역에서 사면 관련 자문 기록이 나왔는데 야당은 이 자문이 사실상 사면 로비라면서 공세를 폈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황교안 총리 후보자 이틀째 청문회 막판. 특위위원들은 논란이 된 수입 내역 19건을 비공개로 열람했고 이 가운데 사면 관련 자문 문건을 문제 삼았습니다. 야당은 지난 2012년 1월 황 후보자가 한 의뢰인의 사면에 대한 자문을 해줬고 실제 사면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이 당시에 썼던 사면 자문, 이 정부가 단행한 이 특별 사면, 1월 12일 이명박 정부가 단행한 특별 사면과 관련이 있으십니까? 사실상 로비를 통해 사면에 개입했다는 의혹 제기입니다. 사면에 관해서 자문을 했다는 것은 사실상 자문이 아니라 사면에 관한 어떤 모종의 역할 혹은 로비 이런 걸 했던 거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지 않냐는 황 후보자는 사면 절차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해준 것뿐이라며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추측에 의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럴 수 있는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됩니다. 반면 여당은 황 후보자 방어에 주력했습니다. 수임한 것이 적절했냐 안 했냐는 논란으로 만약에 벌어진다면 이거는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상당히 위태해질 수가 있다. 사면 자문 논란으로 황 후보자의 인준 절차가 순조롭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야당이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 건데 오는 14일 대통령 순방 전에 총리 인준을 끝낸다는 여당의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청문특위에서 여당이 한성 많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지만 야당이 청문보고서 채택에 반대할 경우 반쪽짜리 총리라는 부담이 생깁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